네. 오늘 신년 첫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쁜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새해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모아서 우리 서로 바람삼께 인사하기로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꼭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새해 꼭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 주안에서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 또 소원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바라보면 세상이 참 빠르다,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산 세상의 시대 정신 또 시대의 흐름도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홀로 살아가고 있고, 또 세상은 사람들을 상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쉽게 볼수 있습니다. 특히 AI 등지형으로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노보시 사람들의 많은 일을 이제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식당에 가더라도 예전에는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주문을 받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고 식탁에서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죠. 또 음식을 가져다줄 때에도 사람이 직접 음식을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노보시에서 음식을 주기도 합니다. 아마 앞으로는 교회도 이런 모습이 보일 것 같아요. 교회 처음에는 우리 권사님들 식사님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 노보시 안녕하세요 하면서 맞이할수도 모르겠고요 또 이제 신앙삼동도 목사님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과 신앙을 묻는 시대가 곧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린 빠른 속도로 변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을 보면 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빠른 속도로 세상은 변하는데 그 많은 지식과 정보를 내가 습득하지 못하면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또 세상의 흐름을 잘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잃게 되죠. 하나는 아, 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젊은이도 있지만은 또 많은 시니어 세대들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요 실망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또 이런 시대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안타까운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세상은 어떤 면에서는 반대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빠른 변화 속에서 신음하는 사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복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며 또이 시대의 아픔을 진단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새롭게 변화해야 됩니다. 시대의 아픔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시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또 새롭게 변화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변화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교회 를 새롭게 변한 교회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교회표를 새롭게 변하는 교회로 정하였더니 기대하심을 참 많이 씁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기대하지는 않는데 기대하니 얼마나 참 감사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변해야 됩니다. 그러나 변하는 것이 쉬운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5월에 큰 수술을 받고 회복하면서 마음에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새롭게 변화드리라. 그래서 건강 관리도 잘하고 모든 스케줄링도 잘 하겠지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 한 8개월 지나면서 또 사역이 많아지고 바쁜 일이 생기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변하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 여러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변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변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우리는 그동안 살아온 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습관에 있습니다. 또제 자신을 보더라도 진리보다도 더 굳게 믿고 있는 오랜 경험이 있고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용수철처럼 다시 옛날로 돌아보고 싶어 하는 아주 강한 회복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변화를 실천하며 새롭게 변하는 삶을 사랑하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새롭게 변한 거 어려우니 그냥 그대로 가자. 이런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이렇게 새롭게 변한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먹어야 됩니다. 정말 마음을 새롭게 먹어야지 새 뭔가 새 사람이 될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홀로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해 주어야 됩니다. 응원해 줘야 되고요. 또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나만 변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변화를 깊, 경험하는 기쁜 삶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에서 두 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루시 이방 여인이지만 거룩한 선택과 결단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당신 나의 하나님을 모시게 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방 여인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새롭게 변화하겠다고 다짐하는 새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시대를 살았을까요? 아주 평화롭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겠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살아가는 시대도 참 어렵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되찾지 못하고 로마 제국의 지 b 하에서 억압과 또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시대의 아픔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바울은 또한 아주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세상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원에서, bit of 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리스 안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납비에서 그리스 교 사도로 변화가 되었고요. 지금까지는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리스가 나의 삶의 주인이어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겪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또 빌포스 3장에서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그 많은 것들, 그 많은 명예와 부와 권력,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내게 가장 소중하고 고상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를 도 아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와 우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삶이 달라지게 되었고요.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고, 또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주고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본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이는 편지에서 교회와 성도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말씀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며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도 그러한 귀한 변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이 참 많이 있는데 티처스라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이 프로그램은 수학이나 영어 등각과목의 일타 강사가 나와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에게 공부하는 팁을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일까요? 공부를 제법 잘하는 학생입니다. 잘하지만은 더 높은 실력으로 점프하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그런 친구들이 이 프로그램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학생들이 일타 강사를 만나게 되었을 때 삶이 달라졌습니다. 성적이 확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일타 강사가 그들의 공부하는 습관을 진단하고 새로운 공부법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했더니 그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놀라운 성적을 거두게 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 우리에게 일타 강사가 정말 필요하구나.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신앙생활도 신앙을 잘 알려 주는 일타 강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더 달라진 삶을 살지 못하면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혼자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변하는 그리스도니들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의 멘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를 진단하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그 신앙의 맛을 알게 해주는 일타강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벌의 가르침을 경청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런 바울을 일타강사에 비유한다면 바울처럼 신앙과 복음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일타강사가 어디 있을까요? 그만한 강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고 사도 바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들여야 될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생명처럼 읽으며 살아가게 될때 우리도 놀라운 변화를 거듭하게 거듭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문제를 진단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요? 새롭게 변화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버듬 나올 수 있는지를 이바울서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가 변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것이 무엇일까요?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우리의 삶을 재물처럼 드려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주일 교회당에서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재물처럼 드리고 내가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약에 비유한다면 하나의 말씀은 어떤 약일까요? 좋은 약입니까? 양약입니다, 그렇죠? 이 약을 먹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말씀 먹게 되면은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함이 실천하게 될때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제 말씀을 경청하고 따르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이런 마음을 가질수록 성령의 은혜가 이만큼 섞여 있습니다. 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한번 해보자.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바울은 새롭게 변하는 교회 세 가지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시 한번 이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바울은 세 가지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듭나기에서 세 가지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마음의 변화이고, 둘째는 세상을 바라본 우리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신앙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이세 가지 태도가 달라지게 될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변화를 우리가 깨닫고 실천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변해야 됩니다. 본문 1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변화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마음의 변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 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이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가장 먼저 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마음의 변화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변화야 다른 것도 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야 세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루에도 수천 만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마음의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매일 싸고 우 다툰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왕으로 세워가는 그 마음과 이기적인 그 마음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거룩한 마음이 늘 다투며 싸우고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회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스스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고나에서 움직여 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면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초대교회가 성령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게 될때 전심으로 기도하게 될때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새롭게 달라졌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을 가볍게 어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하고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였고요.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 나만을 살지 아니하고 그들은 서로를 여 살았습니다.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서로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오신 결과였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줬을 때 그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도린 귀한 교회를 세우게 된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요? 우리 교회가 감당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이 모든 사역들, 이 복잡한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많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새해를 바라보면서 이런 사명을 생각할 때 두려워하고 추조하고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등전 1장 8절에서 두이라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하시지만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새로운 변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바울은 두 번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부러하거나 따르지 아니하고 따르지 말아 따르지려 하지 말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부러할 대상이 아니라 바로 기도할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범받지 말고. 그러나 솔직히 세상은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닌가요? 얼마나 세상이 화려하고 멋집니까?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늘 가득하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함이고 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치며 은혜를 구하는 것도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지 못해 우리가 가지는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범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2절만 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66권에 걸쳐서 주님께서 한 결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유혹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우리의 삶을 망치지 않습니까?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주님께 소리를 바라보듯이 주의 눈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고요. 또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가 열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감당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변화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회를 호의적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또 우리 모습을 바라보더라도 우리 안에 성량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예전에 뜨거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지금 많이 그 뜨거움이 사라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교회를 바로는 사회적인 신뢰도 많이 떨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교회보다 앞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문화보다 세상의 문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감과 또 자존감도 잃어가고 있죠. 아, 이러다가 교회가 세상에 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패배 의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세상을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작고 미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와 교회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아주 미미한 숫자의 성도도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당게나을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세상을 복음의 대상이요, 성교와 전도의 대상이라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 교회가 다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구요.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복음을 힘차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사회가 얼마나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힘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를 교회와 성도로 부르셨을까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미드맨으로 주민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아치 주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 힘써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계보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새롭게 발견하고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변화의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께서는 주기도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가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설교를 빨리 끊으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옵 없어서 <laughs> 네, 예수님께서 주기도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증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 또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우리 교회가 변하려면. 먼저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한국교회가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후 예배로 이렇게 전환할 때였습니다 하루는 이제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차를 한잔하면서 이런 얘기를 친구 전사님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모든 동료들이 다들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는 저녁 예배가 아니라 오후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친구 전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변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 예배 시간을 바꿔야 되는 거야?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상황과 편의에 비추어서 결정할 때가 참 많은 것이 사실 아닌가요? 물론 우리의 상황과 형편도 무척 중요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를 물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세월이가 많은 살을 감당하게 될 터인데요. 그 사역을 할 때마다 늘 우리는 물을 쓰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런 물을 가지고서 기도하며 구하게 될때 하나님의 뜻을부터 밝히 알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새해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함께 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